육지와 근접한 위치에서 발생한 15 태풍 덴무와는 대조적으로 16호 태풍 민들레는 최적이라 할 만한 위치 조건과 발달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16호 태풍 민들레가 위치했던 괌 인근 해역과 필리핀 동쪽 먼바다의 해수온은 평년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이러한 높은 해수온과 함께 양호한 연직시야의 전 방위에 발산류까지 어우러지면서 27일 밤 11시 현재 슈퍼 태풍이 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 5 16호 슈퍼 태풍 민들레의 현재 위치는 일본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의 이동을 멈추고 북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로 오려면 경도상 10도 이상을 더 이동해 와야 하는데 북진으로 이동 방향이 바뀌었으니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은 0%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기상청들의 예상 경로들을 보면은 현재 위치에서 서쪽으로 아주 조금 더 이동한 이후 북동쪽으로 방향을 바로 바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전에 예상했었던 경로들에 비해서는 도쿄에서의 거리가 더 멀어졌습니다. 이러한 예상 경로들을 살펴봤을 때 도쿄에서 멀어지고 있으므로 슈퍼 태풍인 16호 민들레이지만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지역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기상청에서의 예보 역시 글로벌 기상청들의 예보와 마찬가지로 도쿄에서 거리가 많이 멀어졌습니다. 최대 풍속이 불어올 수 있는 지역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으니 일본에서 피해를 볼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 기상청에서는 일본 기상청보다 더 멀리 떨어진 해상으로 지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는 북동 방향으로 놓여져 있어서 남쪽에서 상륙을 하기만 하면 내륙을 그대로 따라서 통과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남쪽으로 많이 치우쳐진 상태에서 북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 역시 비슷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7일 밤 16호 태풍은 슈퍼 태풍급으로 발달을 하였으며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을 만한 에너지가 발산되고 있으니 태풍의 위력은 정말 엄청날 것입니다. 이러한 슈퍼 태풍이 다행스럽게도 바다 위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9월 27일 저녁 11시 현재 태풍의 이동 속도에 따라 태풍의 눈이 아주 뚜렷하기도 하다가 아니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크기는 매우 크지는 않은 상태로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그대로 올라온다면 전국을 뒤덮고도 남을 것입니다. 가을에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하는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에 따라 태풍의 이동 경로는 추후에 다시 달라질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태풍의 진로는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